당신이 원하신다면 저 하늘의 별을 떠나 갔지옵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 하늘의 별을 떠나 갔지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나를 만나 고생만 하는 것이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기다려줘 행복하게 해줄 거야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 하늘의 별을 따다 바치옵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 하늘의 달을 따다 바치옵니다 내가 언니 여기서 일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약간 춤을 지금 많이 붙여요 이해하세요? 내 마음의 별을 따다 바치옵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내 마음의 달을 따다 바치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나를 만나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기다려줘 행복하게 해줄 거야 당신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내 마음의 별을 따다 바치옵니다 당신 원하신다면 내 마음의 별을 따다 바치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기다려줘 행복하게 해줄 거야 당신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체리야 케리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그래도 아이고 내가 더 열심히 뭐 또 앵콜이야 또 앵콜하면은 앵콜하면은 더 나오는데 이런 고맙습니다 아 이 맛에 하는 거구나 그죠 아 나는 이렇게 내 머리에 나 이렇게 이제 꽃 피운 걸 보기엔 처음이에요 어,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이뻐요 쫙 벌려 어, 쫙 벌려 어. 그 누나나 벌려 누나는 벌릴 줄 아니까 벌리지 나는 벌릴 줄 몰라 아, 이뻐요 이렇게 멋있어요? 우리 이렇게 이걸 꽃이라 그래요. 이렇게 꽃 피운다 그래요.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돌아가면 되게 이쁜가 봐. 나도 이제 언젠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꽃 이렇게. 아, 우리 누님 어디 저 오셨는데 뭐 엿 하나 드릴까? 여기 손님 접대를 해야 되는데 어? 아니 그래도 어떻게 손님이 우리 집에 집구석에 왔는데 어떻게 엿 하나 드려 안 되잖아. 몰라. 그냥 엿만 드릴까? 아유 원래 우리 어머니가 집에 손님이 오면 항상 손님 접대를 잘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요? 이거는 안 달아요? 어.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그게 뭐 네? 아유 고맙습니다. 하나만요? 아 이렇게 우리 형님은 진짜 멋있는 분이야 아 어떻게 엿 하나에 만 원에 원래 만 원이면 네 개인데 하나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기부하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거기도 감사드려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 뭐 엿 하나 드릴까요? 이거 울릉도 호박엿인데요 달지도 않고 이거 살살 녹여 드시는 거 이거 씹어 먹으면 안 돼요 살살 녹여 드시는 거예요 하나만 팔아주세요 두 개 5,000원인데 우리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나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5,000원 바꿔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살살 이렇게 녹여드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드세요
누나야? 이동진 누나야.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아유, 이렇게 잘 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물건도 사주시고 팁도 많이 주시고. 자, 마지막 그러면 감사의 뜻으로 저한테 다 누님들 되시니까 누나야 한 곡 올려드리고 저 진짜 사라지겠습니다. 외로워하지 마, 동생이 있잖아. 누나 곁에 내가 있잖아. 힘든 누나의 슬픈 마음도 내가 달래어줄게. 때론 귀엽고 때론 어여쁘 소녀 같은 나의 누나야. 삶에 지치고 힘든 세월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자, 또 디스코로 가세요. 어서오세요. 서러워하지 마, 동생이 있잖아. 누나 곁에 내가 있잖아. 슬픈 누나의 아픈 마음도 내가 위로해 줄게. 때론 귀엽고 때론 어여쁜 소녀 같은 나의 누나야.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리오 품바였고요. 다음 나오시는 품바